수소 산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수소 산업 전초기지로 급부상한 강원도. 하지만 지금부터 안정적인 기틀을 다지지 않으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를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소하면 강원도라는 이미지를 바로 떠올리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당장 시급한 건 수소 충전소 확충입니다. 전국 40개가 넘는 수소 충전소 가운데 강원도에는 3척,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처가 많아야지 이 생산 전주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직까지 수소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국내 수소 관련 기술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보단 만들어진 수소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즉 소비에만 맞춰져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의 구상처럼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활용하는 산업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액화 관련된 그 저장 운송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뭐 용기라든지 탱크, 그다음에 그런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 타 지자체랑 좀 더 차별성을 갖고. 수소를 실어나를 도로망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도 수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수소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